집단 따돌림은 학생들 사이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.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. 여홍규 기자입니다. 서울 봉천동에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. 이 학교는 지난해 7월 교육청으로부터 갑작스런 감사를 받았습니다.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실기 지도비 등 1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런 감사가 있은 뒤 한 교사는 내부 고발자로 지목돼 동료 교사들의 따돌림이 시작됐습니다. 이제 인사를 받지 않는다든가 또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누구도 사실 말 안 붙이는 것은 거의 매일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고요. 점심 식사 시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에 대해서 뭐 자기들끼리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욕설과 협박, 심지어 노골적으로 학교를 떠나라고 요구하는 교사도 있었습니다. 학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원하는 선생님인데 왜 선생님들끼리 그러냐고요. 이에 대해 해당 동료 교사들은 김 교사의 평소 행동에 문제가 많았다고 말합니다. 예를 들면 교실에 들어가면 이제 그 건물이 이렇게 그 이제 크랙이 가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 불출공사다 애들 앞에서. 예. 김 교사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. 이 학교는 전학을 오는 학생들로부터 천만 원대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가 의뢰가 와서 대략 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 1,500선을 얘기하더라고 돈을.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합니다. 실이 아닌가요? 아닌 걸로 다 감사 결과 나왔죠.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따돌리는 학교.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던 김 교사는 오늘 학교 측과 동료 교사 6명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MBC 뉴스 여홍.